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영을 선생님. 네.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현진님. 네. 서로 덥습니다, 그냥. 한국 가요 창작인 공로 대상, 뿌리고 작곡가 박현진. 선생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수련회 가요창작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시대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타는 정열과 젊음을 이 나라 가요 발전에 바쳐오시면서 뿐이고 황진이의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창작 고급하여 가요의 격을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오신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제26회 한국가요창작의 날 및 제20회 한국가요창작의 공로 대상 시상식을 맞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입회에 담아 칭송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수협회 가요창작위원회 회원 일동이 준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 우리 정우성 선생님. 네. 요즘은 가수로서, 네, 가수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 우리 정우성 선생님. 네, 한국가요 창작인 공로대상, 못 잊을 사람, 빠이빠이야, 많은 좋은 같은 노래가 있죠. 주인공 정우성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박성훈 선생님 대신해서 박범규 선생님이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가요 창작인 공로대상, 네, 작곡가 박성훈. 여러분 박수 주세요. 사랑나비가봐 모르나봐 등등을 작곡했던 우리 박범준 선생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꽃다발 준비되신 분 갖다 드리고 기념차례 마치겠습니다. 반영훈 선생님 중간에 좀 주시죠. 네. 그렇지요. 네. 자, 불보시고 안선영 씨가 끌었습니다. 네,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서. 네, 한 번 더 봐. 아니, 안선영 씨 내려가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작에서 제일 큰 사랑을 할 수 있죠. 여러분께서. 반영훈 선생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시죠. 네. 한 번 더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과연 창작인 최고 공로 대상입니다. 신상원님. 무대에 오시겠습니다. 네, 가요 창작인 최고 공로대상 신상원님. 님께서는 한국대중가요 백년사의 산증인이시며 시대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정열과 청춘을 우리나라 가요 발전에 바쳤으며 특히 서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회원들의 권익공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가히 한국과 같은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오신 님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제26회 한국가요 창작의 날 및 제20회 한국가요 창작의 공로대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전 회원의 이름으로 한국가요 창작의 최고 공로대상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담은 한국연예수협회 가요창작위원회 회원 일동이 준비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야원 선생님은 우리 작사, 작곡, 우리 창작인들의 아버지이나 마찬가지시죠. 그런 어린이. 여러분, 박수 한번 가시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